정말 기가 막힌 뉴스 중에 하나는 윤준병 임대차 3법 비판 윤희숙의 전세 소멸 아쉬워 의식 수준이 이렇게 했다고 해놓고 그 밑에 윤준병 까는 거예요 다. 윤희숙 열사 막 이러면서 윤희숙의 연설이 엄청나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윤준병의 의식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준병 의원이 말에 갔다가 좀 세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지금 현재 임대차 시장은 월세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보다 월세가 많은 시장 누가 만들었다고요? 월세가 우선되는 시장으로 누가 만들었다? 2012년부터 만들었죠? 대통령 누구였죠? 아, 내 눈! 아! 이명박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명박이 전 세계에서 임차인을 가장 잘 보호해주는 그런 전세라고 하는 제도에 수술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월세가 늘어나게끔 정책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14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최경환 부총리가 전세는 선진국 스타일이 아니라면서요. 선진국은 전부 월세라면서요. 그래놓고 2016년까지 계속 월세 비중을 올렸어요. 그걸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전세 비중을 갖다가 더 올리고 있는 상황이야. 눈이 있으면 봐. 눈이 있으면. 이 정부가 그리고 이 민주당 정권이 전세를 막 죽이려고 합니까? 무슨 개소리예요. 공공전세주택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전세 쪽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을 더 지켜주려고 하고 있어요. 전세 대책, 월세 대책 내놓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월세 쪽 시장을 갖다 부풀리고 빚내서 집사라고 했었어요. 그게 박근혜 정부야. 알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를 갖다 마구 어디서 퍼뜨리십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막 쏟아졌던 뉴스가 있었어요. 그 쏟아졌던 뉴스의 내용이 바로 권영세 의원께서 아주 그 뉴스를 쓰라고 기자회견 9시 반에 하셨어요. 부동산 현황 관련 긴급 기자회견 안내 그래서 권영세 의원실에서 오늘 10시 20분에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 피해 대책 모임 사무총장 이영호 등 4명이 호소를 했대요. 호소문 보세요. 남편과 저는 33년 동안 자영업을 했습니다. 남들이 쉴 때 제대로 쉰 적이 없습니다. 좋은 옷 명품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보세요. 맨 밑에 지금 와서 법인이 시세 교란 세력이라고 징벌적가서 이분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법인을 내신 거예요. 자영업을 어떤 거 해서 이렇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법인을 낼 정도로 경매를 배워서 법인을 만들어서 빌라를 몇 채 샀는데 몇 채가 얼마 모르겠어요. 근데 낡은 빌라 수리해서 임대료가 1년에 480만 원 나오는데 그것이 종부세가 6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종부세가 600만 원 나오려면 집값이 얼마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제 스트레이트를 보신 분 기억하실 겁니다. 음마 아파트 한 채 종부세 557만 원. 그런데 음마 아파트가 얼마였죠? 지금 시세가 빌라 하나는 1억 4천에 전세를 줬습니다. 종부세가 1200만 원 나옵니다. 종부세가 1200만 원 나오는 매물이면은 도대체 집값이 얼마가 될까요? 시가가.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아니 이런 분이 지금 나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아 그 파세요. 판다 그랬더니 취득세가 많이 나와서 못 판대요. 팔려고 내놨더니 취득세가 왜 나와요? 아니 세금에 대해서 아세요? 양도소득세겠지. 어? 양도소득세 많이 나오면 양도차익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 번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집을 살 때보다 지금 팔 때 양도차익이 많이 나와서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는 게 양도소득세야. 이런 허위사실을 갖다 유포하는데 그거를 다 조선일보서부터 써주고 있어요. 파는 사람이 무슨 취득세를 내? 이러면서 떠들어 국회의원실에서 호소문이라고 그거를 보도...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김성수 네가 뭘 안다고 지랄이냐? 부동산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게 뭐 있어? 여보세요? 저 참여연대 민생팀장 김주호 팀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네. 김주호 팀장님께 보내드린 권영세 의원실에서 나온 이 호소문 네. 전문을 보내드렸잖아요. 네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주거부동산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이라던가 예. 또는 세입자들의 불안 이런 것들을 언론이나 정치권들이 안심을 시켜주고 이게 어떻게 하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거짓 정보까지 퍼뜨리면서 오히려 이런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예. 혼란을 높이려는 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허위일 게 뻔한 이 말도 안 되는 호소문 몇 가지 따져봅시다. 임대료가 48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종부세가 600만 원 나오는 빌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종부세가 600만 원 나오려면 그 빌라 시세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법인으로 본인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 종부세가 뭐 상한액도 없고 지금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법인 종부세 뭐 해봤자 4%거든요. 그래서 4%고요. 70% 그렇죠. 정도 공제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법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공제를 해줍니다. 이걸 맞습니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공제가 돼서 예. 사실상 임대료가 1년에 480이면 지금 뭐 월세 40만 원 정도 받고 계신다는 건데 예. 요 정도 가격에 집이 종부세가 600만 원이 나온다는 건 저희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1년에 480만 원 나오는데 종부세가 6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종부세 600만 원 나오려면은 뭐 이것저것 제하고 하면은 실제로 600만 원이 나오려면 공제 70% 하니까 10억 대가 돼야 돼요. 실제로는 그렇죠. 네. 10억 대 물건이 돼야 600만 원이 나와요. 네네. 그리고 빌라 하나는 1억 4천에 전세를 주는데 종부세가 1,200만 원이 나온대요.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 약간 증세가 이상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 얘기를 하시면 사실 많은 국민들은 아 그런가 보다 사실 하시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니 뭐 이분이 지금 뭐 60 넘게 지금 몇십 벌어가지고 임대료 뭐 480 받는데 종부세 600 나오니까 이게 과한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내놓으신 이런 수치라던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만 봐서는 오히려 이제 세입자들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예. 그다음에 임대인들이 엄청나게 마치 부담을 지는 것처럼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팔려고 했더니 네. 취득세가 높아서 못 판대요. 팔려면은 취득세를 네. 냅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지? 그렇죠. 참, 나 이거 말이. 그래서 좀 의원실에서 낸 보도자료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내용이 너무 조악하고 사실관계도 확실하게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 소통관에서 심지어 이야기를 예. 한다는 게 참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호소문은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증스러운 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다가는 네.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된통 혼날 테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 아주머니를 내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호소문.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 허위사실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 아주머니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이분은 지금 줄고 이제 종부세 많이 나온다. 세금보다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또 단체 이름은 임대차 3법 반대 추진위원회여가지고. 예. 이게 또 어떤 사실 연관성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네. 임대차 3법 반대 추진위원회가 인국공 사태 대책위원회랑 같이 시위를 했어요. 도대체 아, 이 두 사람, 네. 두 집단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예.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한 비판을 좀 주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비판을 하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통계나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 임대차 문제는 사실 몇몇의 문제가 아니죠.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고 예예. 그다음에 이런 거 한번 정책 잘못되거나 불안감 조성돼서 시장에 그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많은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야 한다든지 내를 예. 올려줘야 된다든지 이런 엄청난 부담에 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사실 주장이나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신문에서 계속 조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멍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임대차 3법에 네. 쓸만한 세입자를 면접을 봐서 뽑는다 이런 주장이 네. 나와요. 네. 그러면서 단독주택 세 채를 소유한 황모 씨가 젊은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싸게 전세 줬는데 계약기간이 4년으로 되니까 마음이 달려서 애완견 키우거나 어린 자녀가 많은 집은 피할 거다. 그래서 나는 면접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는 너무 근거 없고 그다음에 과장된 불안 조성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실제 임대인들 중에는 뭐 나쁜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넘게 임대를 올리지 않고 예. 임대 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임대인들이나 임차인들을 싸움을 해야 되는 것처럼 조장을 해서 예.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저희는 상당히 과장이라고 보고요. 예. 면접이라는 거는 진짜 뭐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그런데 지금 뭐 네. 독일이나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독일에서는 네. 무슨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 재직 증명서, 네. 뭐 석 달치 통장 내역 이런 것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아, 진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우리나라보다 이제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최소한 이제 거기는 1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하거든요. 세입자가 원하면 10년 이상 거의 뭐 무제한 살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뭐 신중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그동안 2년이었고 이제 4년 된 거예요. 4년으로 난 것에 불과한데 예. 마치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지나친 사실 비약이라고 그러니까 무기한 계약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쏙 빼놓고 위에 표로 하나 딱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미국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도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있는 국가잖아요. 예. 그리고 그 핵심이 어떻게 보면 뉴욕시 아닙니까? 근데 예. 그 뉴욕시에서는 심지어 임대차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 임대료를 어느 정도 수준 올려도 된다라는 거 가이드라인까지 지정을 해주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회주의죠, 네, 사실. 그렇죠. 이런 게 사회주의인 거죠. 근데 미국이 사실 뉴욕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는 쏙 뺀 채 예.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가져다가 마치 미국은 안 그런 것처럼 예.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저희는 왜곡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미국처럼 합시다. 뉴욕처럼 하자. 뉴욕처럼. 뉴요커처럼 살자. 어? 그러니까요. 에이. 그리고 또 그 전세가 월세로 계속 가파르게 전환될 거다. 이런 주장을 네. 하는데 이거 사실 진짜 허위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전세 월세 가속화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나왔던 문제가 아닌데 지금 아시다시피 워낙 저금리 시대고 그렇기 예. 때문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로 수익을 거두기 어려우니까 임대료 전환을 하고 월세를 받고 싶은 충동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급속하게 진행이 안 되었던 이유는 이걸 월세를 전환하려면 그동안 받았던 전세금을 일부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하죠. 지금 임대인들 중에 그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엔 다 대출이라든가 또는 갭 투자라든가 이렇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동안 월세를 전환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걸 없던 돈이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걸 갑자기 전세를 주던 걸 보증금을 몇 천만 원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하겠다? 이것도 저희가 보기엔 조금 과장이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제적 여유가 되신 임대인도 있을 거여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그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법에도. 예. 그래서 일정 지금 현재는 4% 이상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4% 이상은 못 올리도록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4%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저희는 한 1, 2% 정도 수준으로 예.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문제는 상당히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 예전에는 네. 전월세 상환제도 없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킬 때 또 제한을 두는 이런 법들이 없던 상태에서 89년도에는 사실상 일부 이제 전세 가격의 폭등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네. 비교적 촘촘하게 그걸 막고는 있거든요. 다만 그렇죠. 그 금액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좀 높은 그런 데에서는 금액 자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한다는 건데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 속 시원하시죠? 지금 쌩 구라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런데 그렇게 구라를 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우리 김주호 팀장님께서 지적했었던 것처럼 클릭. 그거 갖고 돈 벌기. 둘째, 어? 광고. 그거 갖고 돈 벌기. 셋째, 사주들이 건설사야, 사주들이. 아, 이거 전부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